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수금 저희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짧은 시간 안에 또 단기간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잡아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방안으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의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녹십자였습니다. 일단 승처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3.0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산업과 한진중공업, 휴비츠, 아가방컴퍼니, 아스트, 대원미디어, 에이텍TN, 보령제약, SM, 유라테크, ST팜, 녹십자까지 현재 111전, 38승, 53무, 20패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녹십자는 최근 고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분기에 주력 산업인 혈액 제제와 백신 부분에서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공급되는 독감 백신이 국내 사업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남미 수출분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주가 밸류에이션이 20만 초반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20만 5천 원대 제가 제시한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면 내일 오전 정도에 판단하시고 매도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장중에 또 오전에 흐름 살펴보시면서 매도와 그리고 보유 전략 중에서 함께 좀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으로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올 7월에 네.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22,000원대였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ENF 테크놀로지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와 TFT LCD 소재인 프로세스 케미칼, 반도체 핵심 원료인 TFT LCD의 칼라 필터형 칼라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있고요. 전방산업은 반도체와 TFT LCD 제조업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LCD 반도체 전자재료 부분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중 신너 부분 매출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가액과 박리액, 2차 전지재료 사업 부분이 점유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LCD 제조 공정용 케미컬을 좀 제조하면서 국내 반도체 LCD 제조업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등락이 오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 주력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3분기 네. 최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파른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차이나스타 이 신규 캐퍼 가동과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개선과 또 미세 공정 전환 지속 이런 반도체 재료 부분의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 824억, 영업이익 111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 2.6%와 5% 증가한 수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차이나스타가 올해 하반기 8세대 라인 증설과 2018년 내년도에 11세대 초대형 라인을 가동하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역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업체 3D 낸드 투자 확대의 수혜입니다. 3D 낸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시장 점유 확대를 통한 반도체용 재료 부분 실적이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업체의 플렉시블 OLE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ENF 테크놀로지가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아서 올해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실적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ENF 테크놀로지의 주가 수준이 레벨업 됐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체크해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실적인가요? 예, 올해 매출액은 3,674억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74억, 순이익은 35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0%, 영업이익은 15%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대폭 증가한 64%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2692원에 PER 9.4배 수준인데요. 동종 업종인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켐의 현 주가를 본다면 동종 솔브레인이 14.5배, 동진세미켐이 18.5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할 때가 있는 상황이고요. 올 실적 기준 대비해서 두 업체의 평균 PER을 적용할 때 약 4만 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약 3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좀 내리고 있습니다. 24,900원에 동시효과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예, 최근 주가가 점진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 제가 제시한 때가 22,000원대였고 현 주가 약 20% 이상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평균 PER이 한 15배 정도 적용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3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ELF 테크놀로지의 3년 평균 PER을 적용한 그런 밸류에이션이고요. 목표가는 27,000원까지 일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에서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23,300원, 약 35일 평선 하회 시에 속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선은 23,300원으로 잡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서 또 내일장까지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